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방송의 요리연구가 셰프 서진영입니다. 안녕. 일단 야구의 기본은 캐치볼이에요. 받고 던지고가 돼야 돼요. 받고 던지고 안 되면 수비가 안 끝나요. 받고 던지기만 돼도 점수는 못 낼 수 있지만 수비는 끝나기 때문에 좀 수월해지죠, 야구가.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글러브의 모양이 손 모양을 이렇게 미워내요. 항상 이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을 잡아보세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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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눕어야죠. 다시. 이렇게 원을 그리면. 예를 들어서 공이 오는데 이렇게 왔어. 그러면 얘 밑으로 왔어.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,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. 이렇게 원이 들어가야죠. 내가 공을 잡을 때, 글러브가 얘 공이 날아오는 걸 내가 마중을 가면 안 돼. 쉽게 설명을 할게요. 애완동물 한 번씩은 다 만져봤고 해봤죠, 그죠? 이렇게 던졌어. 그럼 얘 어떻게 받아요? 안듯이 받아. 안아야 돼. 얘를 안아서 받아야지 얘를 보내면 안 돼. 근데 얘를 가지고 부딪히면 맞고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잡을 때 항상 부수. 공을 지금 어디로 잡아요? 아프죠? 손바닥으로 잡으니까 아픈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자, 내야 수비 자세 한번 해볼게요. 엉덩이가 너무 내려갔어요. 좀 올리세요. 제 옆에서 보시면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안 돼요. 여기까지 살짝 들어주고 글러브는 내 발 삼각형. 얘가 안 되면 공은 놓쳐요. 자세 잡으세요. 자, 그 상태에서 전진해 볼게요. 한 번씩. 한 발씩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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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러브 땅에 대야 돼요. 글러브 올라가면 안 돼.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안 돼. 글러브 나서 바닥에서. 그렇죠. 오케이. 자, 다시 들어가지고. 지금 우리가 잡으면 몇 미터 던질 것 같아요? 1루까지 대략 몇 미터 될 것 같아요? 짧게는 20에서 30m예요. 근데 잡아가지고 두 가지예요 지금. 자, 잡아왔어요.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탄력을 봐야 지 세게 던질까? 못 던져요. 그래서 잡았을 때 나는 이미 잡는 순간에 1루 던질 걸 생각하고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. 튀어나가야 던질 수 있는 거고, 설령 내가 스텝이 안 맞거나 주저가 좀 느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잡고 뛰어가면 돼요. 자, 이번에는 그럼 잡고 뛰어갈게요. 잡고 뛰세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렇게 콩콩 대면 안 돼. 뛰어, 뛰어. 뛰어가다가 스텝. 더 짧게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방송의 요리연구가 셰프 서진영입니다. 안녕! 일단 저는 일격수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결과는 이루수를 하시라고. 근데 제가 일격수를 말했던 거는 어려운데 어려운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저한테 확실히 자극적인 게 재밌더라고요. 제가 야구를 정말 미치도록 좋아해서 레슨을 따로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저만의 단점들을 확 알려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좀 자주 오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.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지요. 네, 감사합니다.